한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됩니다. 저개발 국가들까지 포함시킨 조사에서도 130개국 가운데 90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기업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5월 국회도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을 대폭 줄이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지적하는 발언을 연달아 내놨습니다. 이제는 우리 금융기관들도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대출 관행과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식의 보수신주의를 극복하고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6일 박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이 그것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들을 직접 제재하는 일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 잘못을 저지른 직원이 있다면 금융사가 자체 징계만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사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부실하고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마저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올해 초에 정보보 관련 사고 터진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동양사태 터진 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이거 지금 누가 한 짓입니까? 직원들이 한 짓이에요.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건 별개의 문제고. 지금 이걸 한꺼번에 야 너 이거 우리는 니네 지금 직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당국이 추진한 규제 완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금융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정부가 회계감사자를 지정할 수 있는 부실기업의 기준이 담겼습니다. 동일업종의 평균 부채보다 1.5배 초과하는 채무를 진 기업 가운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회계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약 100개 정도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외감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와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개정 방향과 다른 규제가 이번 시행령에서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식회사 가운데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자신의 회사 소속이 아닌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20억 원 이상인 기업만 외부 감사를 받도록 자산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기준이 높아지면서 2,100곳 정도의 기업이 외부 감사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OECD 최하 수준이고 연이어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감사 제도를 강화하기는커녕 감사 대상을 줄였습니다.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금융 규제 완화가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뭐 현재 정부에서도 뭐 계속해서 뭐 강소기업을 육성하자, 뭐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외감 대상을 120억으로 늘려버리면 그럼 그 100억에서 120억 사이에 있던 2,000개 정도의 회사들은 전혀 규율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뭐 이런 정부에서 미치는 강소기업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런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로 이게 된다면은 과연 이게 잘 될 것인가라는 걸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외부 감사 대상이 축소되면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뭐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오너가 마음대로 회사 돈을 가져다 쓰고 그리고 뭐 이제 회사의 실적이 좋아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회사 상황이 어렵다 이러면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외부 감사를 그런 회사들이 받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이제 그런 근로자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뭔가 당당히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시행령은 정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 투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입법 예고 기간이 고작 나흘뿐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는 일부 명품업체와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 등이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한회사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번에도 누락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